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제가 최근 반려물고기 파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파랑이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0.05mm의 아주 가는 브라운색 펜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었습니다. 종이는 RC 중목을 사용했고요. 일단 스케치를 펜으로 한 다음에 물감으로 색칠을 추가할 겁니다. 자, 먼저 저는 눈부터 그리는 편인데요. 대충 연필로 테두리를 잡은 다음에 그 테두리를 봐가면서 그리고 사진을 같이 봐가면서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조금 감 잡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무조건 외곽부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직사각형의 박스에 이 형태를 꽉 차게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는지를 눈으로 가늠하시면서 스케치를 해나가시면 틀릴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외곽을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안쪽에 더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묘사하듯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할 때 샘플을 눈을 흐릿하게 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흐릿한 와중에서도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려주시면 나중에 색칠을 완성하셨을 때 더욱더 실제와 같은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늘을 하나하나 그려주고 있고요. 지느러미에 주름 부분도 그려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색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흐린 갈색을 사용해서 베이스 컬러를 깔아줄 건데요. 이때는 인조모보다는 천연모를 사용해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번지기 기법인 웨토네트 기법을 조금씩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고요. 처음에는 아주 흐리게 했지만 점점 더 진한 갈색을 올려주면서 색을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키우는 물고기를 보면은 갈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란색은 더 마지막에 색칠을 해줄 거고요. 일단은 갈색을 어느 정도 색감이 올라오도록 약간 채도감 있게 묘사를 해주면서 색을 올려줄게요. 비늘 부분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약간 명암 들어가는 느낌으로 붓터치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붓은 오구 최고급 콜렌스키 브러쉬인데요. 붓끝이 아주아주 뾰족하고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주로 묘사할 때 많이 쓰고 있는 붓이에요. 자, 꼬리와 지느러미 같은 부분은 약간 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채색을 만들어서 색을 살짝살짝 올려주고요. 이제 파란색을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우리 갈색 올릴 때 어떻게 했죠? 아주 흐리게 먼저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흐린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한 색으로 묘사를 진행하면서 색칠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거의 검정에 가까운 무채색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검정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중에 가장 어두운 인디고나 프러시안 블루에 레드 브라운이나 반다이크 브라운 등을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채색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붓을 바꿔서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붓인데요. 붓대도 굉장히 예쁘지만 분모의 질도 좋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붓입니다. 조금씩 더 진한 파란색을 사용해서 비늘 부분과 지느러미 부분, 그 밖에 진한 무늬 부분을 색칠해 줄게요. 스케치 안쪽의 색칠도 중요하지만 외곽 라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면서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느러미 부분은 주름이 있죠? 그 주름을 지켜가면서 묘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 집 물고기 파랑이 혹시 같이 그려보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도안을 제 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같이 색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화방넷에서 지원해 주신 길쌍 펄 물감을 사용해서 반짝이는 비늘 부분을 그려볼게요.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펄 물감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진하게 발색을 원하실 경우 물을 많이 섞어서 여러 번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펄 느낌을 더욱더 진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고요. 그림은 예쁘게 오려서 어항이에 붙여두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